원인불명의 바이러스 창궐로 아파트에 고립된 주인공들의 생존기를 그린 좀비 영화 살아있다. 재미없게 보신 분들도 있고 재미있게 보신 분들도 분명 계실텐데요. 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살아있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많은 작품들의 개봉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현재 개봉작 중 살아있다가 여름 극장 흥행에 가장 유리한 작품이긴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의 생존이라는 시의적절함도 분명 크게 한몫했겠고요. 아무튼 현재 1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나름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이 영화 살아있다에 대해 제가 예고편 분석 영상을 올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달린 댓글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살아있다의 원작이 따로 있는 것 같다는 것, 그리고 그 원작이 바로 웹툰이라는 댓글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좀비 사랑은 영화 드라마뿐 아니라 웹툰 쪽도 마찬가지였죠. 이제껏 정말 많은 좀비를 소재로 한 웹툰들이 있어왔고, 또 영화 살아있다처럼 아파트에 고립되어 생존하는 이야기의 작품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각각 오피스텔과 노후된 아파트에서 기이하게 변한 괴물과 좀비로부터 생존하는 김칸비 황영찬 작가의 스위트홈, 강풀 작가의 당신의 모든 순간을 떠올렸는데요. 하지만 이 두 작품들보다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영화 살아있다의 원작으로 예상한 웹툰은 데이 작가의 데드데이즈였습니다. 앞에 두 작품 역시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생존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영화 살아있다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데드데이즈는 정말 살아있다가 작품을 원작으로 했다고 하면 믿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설정과 상황이 거의 유사합니다. 감염자들이 감염 이전의 생활 습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며 이 살아생존의 습관을 통해 생존자들을 위협한다는 점, 남자 주인공의 맞은편 아파트에 생존자 여자 주인공이 살고 있으며 이 여자 주인공의 도움으로 베란다에 줄을 걸어 식량 등 필요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도르래를 만든다는 점 등 웹툰이 원작이라면 당연히 이 작품이 살아있다의 원작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다의 진짜 원작은 이 웹툰 데드데이즈가 아니라 따로 있었는데요. 살아있다를 보신 분들 중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좀비 감염 사태가 시작되는 장면 이후로 나오는 인트로에 각본 맨 네일러라고 써있는 것은요. 이 맨 네일러라는 딱 봐도 외국인 이름의 사람이 각본을 썼다는 데에서 알 수 있는 점, 바로 이 작품 살아있다의 바탕이 된 원작이 해외 작품이란 점입니다. 감독인 조일영 감독은 각본 각색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각본가 맨 네일러가 각본을 쓰고 조니 마티니 감독을 한 2020년작 언론이란 작품이 살아있다의 원작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 아니라 예고편을 찾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요. 언론의 예고편을 보면 우리나라의 살아있다와 거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배그 스트리머가 아니라는 점, 건너편 아파트가 훨씬 더 가깝다는 점 등만 빼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비 영화는 비교적 저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 작품이기에 신인들의 등용문이 되곤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언론 역시 이러한 케이스의 작품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감독인 조니 마틴은 스턴트 배우와 스턴트 감독으로 오래 활동했지만 감독으로서는 그리 경력이 길지 않고 그마저도 높은 평점을 받지 못한 B급 호러 영화들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네요. 각본가 맨 네일러 역시 미국 TV 다큐멘터리의 작가와 편집을 해왔던 사람으로 영화 각본은 신인으로 봐야 하는 경력입니다. 언론은 2019년 개봉을 목표로 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개봉 일정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지금으로선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직 정식 개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작이 각색된 다른 나라의 리메이크보다 더 늦게 나온다는 아이러니가 있네요. 각본가 맨 네일러가 원래 다큐멘터리 작가로 이 작품이 거의 첫 영화 각본이라는 점, 그리고 조니 마틴 역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 B급 호러 영화 감독이라는 점을 봤을 때 아직 개봉 일정이 잡히지 않은 원각본 언론 역시 현재 한국판으로 제작된 살아있다가 받고 있는 평가처럼 그렇게 잘 만든 작품은 아닐 것이라 감히 예상해봅니다. 살아있다가 당초 기대에 못 미쳐 실망하신 분들 중 슬슬 반도도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도만큼은 기다리는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작품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살아있다의 진짜 원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거나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